1991년 12월 2일 정달에 모르실 거예요. 방송인이에요. 박나래. 박나래 말고 정달에 방송을 조금 더 하고 원래는 이제 운동 선수였거든요. 아 운동? 네, 운동 선수였다가 이제 방송도 조금 하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. 91년. 91년 12월 2일. 풍주살 생일이고 10월달 10월 3일까지네. 이분의 운과 미래가 좀 어떨지. 아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? 이분 결혼했죠. 왜 결혼을 한대? 나이가 찼으니까? 내후년에나 하지. 결혼이요? 아깝다. 우리가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밥을 먹어도 이렇게 먹잖아.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지 않잖아.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잖아. 근데 좀 때를 너무 일찍 서두르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서둘러서 아마 그 결혼 생활도 뭐 젊은 친구가 결혼했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여지는 거는 예쁘게 못 사실 것 같네. 상처가 많을 거야 아마. 아 그래요? 그리고 아닌 인연을 만나는 시기거든. 그 상대가 몇 살인지 남편이 되는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도 뭐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 왜 선택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. 아깝다, 아쉽다. 왜 이런 표현을 두고 싶어? 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왜 서둘러서 그거를 갖다 결혼을 했는지. 물론 좋자고 행복하자고 한 선택이신데 그 선택이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 같아. 아 이번 결혼 그 친구 그러니까 그 결혼이 뭐 잘 난 그냥 아닌 결혼으로 잘못된 걸로 좀 보여지고 너무 서두른 것 같이 보여지고 그 결혼을 위해서 아마 그 친구의 운세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굉장히 보여지고 금년이야 몰매를 맞지만 내년인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25년도에 가서는 깨지는 형국으로 보여지니까 아유 모독의 개를 만났다냐. 한 2년 있다가 시집이나 가지. 너무 빨리 갔다. 아 이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? 그 어떤 배우자가 됐든 간에 그 친구 자체가 조금 35세 이런 분들이 좀 늦게 결혼하는 건가요? 35세 그러니까 자기 나이 30대 중반 초반도 아니고 중반쯤에 가야 되는데 너무 좀 일찍 서두른 것 같아. 돈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어때요? 그것도 이제 다 기스가 나기 시작하겠지. 연예인은 연예인 생활도 했다니까 뭐 비주얼이나 뭐 이런 것도 미모가 있겠지. 미모가 있고 비주얼이 있으니까 많은 남정네들이 찾아왔겠지만 아닌 인연을 첫 번째로 만났지. 그러니까 타고난 제복이 원래는 있는데 결혼연이라는 거 정말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되는 형국이잖아. 집안 대 집안이 굉장히 큰 운이나 이런 게 이 결혼으로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 같아.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뭐 말도 있잖아. 여자는 디웅박 팔자라고. 그러니까 내 운이 상당히 좋아도 남자한테 주로 이렇게 묻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무튼 바보짓을 한 것 같아. 그 사랑이 뭐라고. 에휴.